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공항 건설 시기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행정 절차를 모두 거치면 잼버리 개최에 맞출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대가 통학버스 요금을 대폭 인상하자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 대신 복지를 줄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GM 군산공장에 대한 해법이 정상화 요구부터 신사업 추진까지 제시되며 지방선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이전에 완공될지가 관건입니다. 최대한 완공 시기를 앞당기려면 절차를 줄여야 하는데 전라북도가 가능성 있는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최근 정부가 공항 입지와 경제성을 검토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과까지 대략 1년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절차는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역시 보통 1년 넘게 걸립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제성만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나서야 저희가 향후 절차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라북도는 예타를 면제할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지방발전 정책인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법률의 근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는데 여기에 군산공항 확장 사업도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 중 군산공항 확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타를 면제해줬는데 그 위치나 내용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전라북도가 이번에 찾아낸 논리가 수용된다면 2023년 이전 새만금 국제공항 완공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조사 결과는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그동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주장하면서 논리 개발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은 명쾌히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대학들마다 학생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 국립대인 전북대학교가 등록금 동결을 근거로 통학버스 지원금을 없애 논란입니다. 박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대학교 내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통학버스가 들어오자 차례로 올라타 하교를 기다립니다. 통학버스 요금은 군산 편도를 기준으로 5,600원. 지난해 4,000원에 비해 40% 이상 올랐지만 등하교 차량 배차는 되려 줄거나 없어져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한 1.5배 정도 올랐는데 상황에 따라 사람이 몰리면 버스를 서서 가게 되고 그런 점은 좀 불편하죠. 버스 업체의 입찰 단가가 오른 데다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학교 측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버스 지원금을 없앤 게 이유입니다. 25명 정도 타야 학교 측에서 수리 타산이 맞는데 이하되는 차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차 대수를 줄인 거죠. 실제 익산과 군산을 오가는 4개 노선 중 익산 노선은 반 이상 줄었고 군산의 1개 등하교 노선이 아예 사라지는 등 배차가 대폭 줄었습니다. 학생들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을 갈아타며 많게는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호소합니다. 1시간이면 올 수 있는데 시외버스는 기다리는 시간이랑 하면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학교 측은 지원금이 갑자기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급된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카드 단말기 등 인프라 구축 비용도 포함됐다는 건데 오롯이 버스 운행만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그 노선을 살리려고 저희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면 형평성을 좀 따져야 되거든요. 특히 그 버스만 타는 학생들한테 대해서만 지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복지를 줄여서라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대학의 태도에 학생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총장 선거에서 배제된 학생 참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대 교수회가 투표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 교수회는 학생 참정권 보장은 전체 교수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22년 남원의 문을 열 공공의료대학의 성격이 연내 확정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남원 공공의료대를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치하는 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하반기쯤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원시민사회단체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보건계열을 포함한 의대를 원하고 있어 의사 배출이 빠르다는 이유로 의전원을 바라는 기재부와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국GM 회생방안에 군산공장이 빠지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들의 해법도 뚜렷이 갈려 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7조 7천억 원 규모의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도내 정치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산업은행에서 8천억 원을 넘게 지원하는데 군산공장 대책이 빠진 탓입니다. 도지사 후보들은 지역경제 회생 방안으로 일제히 군산공장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군산공장 폐쇄부터 임정엽 후보는 협상력 확보를 위한 재가동을, 이광석 후보는 국가의 공장부지 매입 운영으로 송하진, 권태용 후보와 의견이 갈립니다. 우선 당장 정부가 이 부분을 사들여서 그런 그 과정들로 가면서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는가. 군산 공장 대체 산업을 놓고도 미래형 친환경 차량 생산으로 방향은 같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드러납니다. 송하진 후보는 전기차와 자율차 주행 단지를, 임정엽 후보는 GM 중국 물량 확보와 전기차 생산, 권태용 후보는 산업 전환과 수소 연료 전지차 생산, 유광석 후보는 미래형 전기차 생산을 각각 주장합니다. 전기 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차 전진기지 만들어내 주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 후보들은 공장 재가동 요구가 정치 공세라거나 여당 후보의 책임이라며 정책 차별화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경제적 논리로 지원을 안는다는 것은 너무 홀대를 해도 너무 많이 홀대를 했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전북 도정이 안 보이고 지사가 안 보였기 때문에. 국내 업체는 물론 해외 업체에서도 지금 GM 군산공장의 생산 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사태가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칠 파장이 벌써부터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 후보들의 정책과 대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주군으로 후보들마다 우수한 자연환경을 소득으로 연결시킬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천동 계곡과 덕유산 리조트, 태권도원까지 무궁무진한 관광자원. 하지만 무주는 인프라가 낡아 다시 오지 않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높습니다. 관광기업도시가 무산됨에 따라서 많은 상실감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로 그런 것이 상당히 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의원 출신으로 군수에 도전하는 백경태 후보는 무주 태권도원을 활용할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10분 활용해 이미 북한 시범단 방문으로 태권도 교류를 실현한 태권도원을 남과 북의 문화예술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하면 무주가 미술이라든가 문화예술 교류 또 체육 쪽, 태권도 쪽으로도 선도적으로 북한과 무주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천동 농협 조합장 출신의 황인홍 후보는 국기원 유치를 일성으로 내세웠습니다. 반쪽짜리 태권도원을 완성하고 유단자 은퇴마을을 조성해 전 세계의 태권도인의 고향으로 무주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태권도원이 아무리 있으면 뭡니까? 오지 않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무주는 국기원을 유치해서 태권도원을 같이 일인해서 풀어갈 수 있다고 하면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백 후보는 구천동 33경에 트레킹 코스를 만들고 무주대구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편 전북개발공사에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를 약속했고, 황 후보는 대전, 대구 등 주변 대도시에 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해 농산물을 제값 받고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한다는 전략입니다.
그저 자연경관만 수리한 곳이 아닌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으로 무주를 업그레이드 시킬 후보가 과연 누구일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정읍시장 경선 결과 인준을 거부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어제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된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의 공천을 배제한 뒤 2위 유진섭과 3위 김석철 후보 간의 재경선을 결정했습니다. 재경선은 오는 22일쯤으로 예상되는데 이학수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까지 무혐의 통보받은 명절 선물 제공 논란을 최고위원회에서 문제 삼은 듯하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수강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매몰돼 숨졌습니다. 땅 파기 작업으로 지반이 약해진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매몰된 인부를 찾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토사물에 깔려있던 58살 박모 씨는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하수관을 매립하기 위해 땅을 파던 도중 옆에 있는 주차장 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깔린 겁니다. 땅 속에서 작업을 하던 박 씨는 갑작스레 쏟아져 내린 콘크리트 더미를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박 씨는 붕괴에 대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정작 자신은 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쪽은 보수공사 아니지. 보수공사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지금. 공사를 발주한 전주 씨는 터파기 작업으로 지반이 약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살펴줘야 되거든요. 버킷이 잘못하면 가스관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제. 경찰은 시공업체와 주차장 관리인 등을 상대로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독거노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5분쯤 정읍시 진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7살 이모 할머니가 숨지고 내부 20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발화 지점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무면허 교통사고는 700건으로 올해만 해도 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중 20%가 10대 청소년이었다며 방문 교육을 통해 무면허 운전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래 잡초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농경지 잡초 분포 현황에 따르면 논에 피해를 주는 갯 드렁새 등 외래 잡초가 10년 전보다 66종 늘어난 166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잡초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수치로 농진청은 악성 잡초의 생리 상태를 연구해 방제법을 순차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진드기에 물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TFS 환자가 올해 처음 발생했습니다. 도보건당국은 완주에 거주하는 78살 노인이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있고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1일 SFTS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옷이나 긴 바지를 입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의 축제인 전국체전이 오는 10월 도내에서 개최됩니다. 개최지인 익산시가 리모델링 중인 익산 종합운동장을 공개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오는 10월 전국체전 개폐회식이 열리는 익산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익산시는 건립된 지 27년이 된 종합운동장을 신축하지 않고 고쳤으면서 5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한 전용 관람 공간을 만들고 육상 트랙을 전면 교체하는 등 다음 달쯤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 이 시설들을 우리 익산 시민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내년 4월에 준공되는 이서 공공도서관 명칭을 공모합니다. 이서면 특성이 반영되거나 친근감이 있는 명칭으로 1인당 2건을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8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서 혁신도시 공공도서관은 여행, 과학을 테마로 문화 강좌실과 민원센터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건립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남원 춘향제에 앞서 어르신 전통 미인을 선발하는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주름이 아름다운 분과 삶의 감동적 이야기가 있는 분 등 전국에서 지원한 45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17명의 본선 진출자가 참가했습니다. 입상자는 남원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게 됩니다. 매우 기쁩니다. 여지껏은 남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를 위해서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임실군이 식문화 리더 양성과 향토 음식 발굴을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전통 식문화 계승 활동 교육을 진행합니다. 오는 23일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아 전통 음식과 전통 장류 활용,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 취득반 등 3개 과정을 운영하며 80% 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이 주어집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주방을 공개하는 안심 음식점이 늘어납니다. 전주시는 남은 음식 재사용을 줄이기 위해 손님이 주방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나 CCTV를 설치해 공개하는 일반 음식점 20개소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지역에는 지난 2011년부터 43개소의 안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8일간 추가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는 발굴과 정비가 미비하지만 남원 운봉고원에 존재했던 가야와 백제, 주변 세력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유적이라며 후보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남원과 함께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악동 고분군 등이 신청 후보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상설 공연인 놀부가 떴다 시즌2가 오늘 개막작을 시작으로 10월 12일까지 소리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초청 공연이 오늘부터 사흘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젊은 국악인들로 결성된 국악예술단 소리너울의 공연이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오늘부터 올해 제1기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리처드 용재 오닐과 임동혁의 듀오 리사이틀이 다음 달 2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군산지역 경제 관련 단체가 마련한 군산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구직자를 위한 전주 고용복지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늘 1950년대 신민요를 살펴보는 인문학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늘부터 31일까지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인 스쿨을 운영합니다. 제8회 전라북도 국학기공협회장배 국학기공대회가 오는 19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5월 17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지난 27도, 전주 29도 등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